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여세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문법 강의 이제 2탄. 자, 우리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치? 우리 세 가지 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우리 잘, 한 1분 정도 한번 우리 복습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말했지만 영어의 모든 문법들은요, 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 사만 우리가 집중해 주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처리를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걸 강의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구라는 걸 배웠죠. 오늘 잊지 마세요. 오늘은 또 구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구 하게 되면은 총세 가지를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세 가지를 떠올릴 줄 알면은 이제 구는 거의 끝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로 넘어갔죠, 그쵸? 자, 절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물론 접속사에는 등이 접속사라는 병렬 구조를 이제 취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종속 접속사를 통한 우리가 문법 절로 만드는 기능.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것을 문법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오늘 조금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명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다음에 우리 아래 보시는 형용사절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사와 그에 따른 구절을 우리가 갖고 노는 좀 오늘 연습을 좀할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마 오늘 학습하시게 되면요, 이제 영어의 문장 구조가 조금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쵸?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접속사와 형사절이 이제 관계대명사라든가 관계부사 내지는 동격 뭐 이런 관계부사와 같이 이런 이제 우리가 문법을 학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거기서 오늘 멈추지 않고요, 오늘은 조금 더 진화해서 한 가지만 좀더 배울게요. 바로 뭐냐면은 의문사입니다. 의문사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의문사절까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먼저 의문사를 이제 왜 쓰냐고 제가 보통 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의문사를 왜 쓸까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의 이제 답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답변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사실 질문하기 위해서란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틀린 건 아닌데요. 사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더 엄밀히 말해서 이제 question mark를 찍는 거를 직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다 회화체죠, 그쵸?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문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사를 왜 쓰냐라는 고찰을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제 바로 그때 쓰는 게 그렇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진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문사를 문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쓰는 걸 말하는데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위에 이 부분 보이시죠? 그쵸?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간접 의문문도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의문사 다음에는 문장 절이 붙습니다. 거기 의문사도 역할이 뭐냐면은 앞선 나온 관계대명사나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의문사 뒤에 오는 문장을 문법으로 치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의문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의문명사 그리고 의문부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건 설명해 주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명사에는 이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하나, 의문부사에는 총 이래가지 when, 뭐 where, why, how가 있고 완전 문장이 온다라는, 일단 이 부분을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감사한 건 뭐냐면은 둘다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이 형사절과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든 완전한 문장이 오든 결국 형사절을 만들었듯 얘도 결국 이두 가지는 명사절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은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암기를 하시면은 둘다 결국은 이제 명사를 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의문사를 왜 쓰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답변은 질문하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뒤에 오는 문장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다? 네, 우리 항상 잊지 마세요. 제가 사 처리는 우리가 중요하다 했지, 그쵸? 명사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답변해 주시다면요, 여러분들의 영어는 부쩍 오르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물론 이거 외적으로 의문 형용사라는 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끔 의문 형용사로 해서 이제 which라던가 what이
의문 형용사를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라 해야 될까? 사실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기본 골격을 만 다음에 그런 세밀한 이제 좀 예외 사항은 그때그때 암기하면 그만입니다. 괜찮나요? 오늘은 이제 기본 구격, 거대하고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좀 오늘은 강의를 좀 할게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짜 입 아프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복합 의문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보통 이제 많은 문법서라던가 아니면 내지는 많은 강사들이 이거를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라던가 복합 관계 부사로 가르치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을 이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책이라던가 선생님을. 하지만 과연 조금 한번더 생각해 봤었을 때 그게 과연 효율적인 강의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복합 의문사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복합 의문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사 앞에다 뭘 붙는 걸 의미하면요. ever 아니면 nomer를 붙는 걸 저는 복합 의문사라 불러요. 복합이 뭐야? 뭔가 합쳐졌다는 거잖아, 그치?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복합 간접 의문문을 위해서 쓴다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근데 왜냐면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볼게요. 뒤에 보면 얘는 결국 하는 게두 가지예요. 명사조가 부사조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복합 관계사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관계사는 형용사로 배웠어요. 형용사로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가르쳐요, 누구나. 형용사로 가르쳤는데 복합 관계사는요, 형용사의 기능을 빠진 채 형용사가 멸종인 명사 부사를 해버려요. 그럼 애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왜 갑자기 형용사를 하던 애가 왜 갑자기 명사하고 부사를 하게 되는 거지? 라고 이제 혼돈이 오게 됩니다. 저는요, 근데 왜 복합 의문사를 가르쳤냐면은 이거예요. 이 빨간색 글자 보세요. 빨간색 글자. 검은색 글자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검은색의 의문사는요. 간접 의문문을 해서 의문명사 뒤에 불완전한 이건 똑같이 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조를 하는 이 검은색을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기본 원래 의문사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미안하지만 빨간색을 좀 봐주세요. 빨간색. 여기 빨간색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서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복합이 들어가서 우리가 복합 의문문서와 복합 의문부사가 된 거야. 알았어? ever이나 nomer를 붙여서. 그러면 이제 복합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기능도 하나 더 추가해서 부사조도 추가됐다? 라고 하는 게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그 때문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의문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렇다면 그 의문사에 뭐가 붙었어? 복합 이런 게 붙었단 말이야. 그럼 복합 의문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럼 기존에 있던 명사들은 그대로 가고 이미 복합이 붙었으니까 기능이 하나만 더 추가돼서 그것이 부사절이다라고 암기하는 게 저는 더 깔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현재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복합 의문사라고 외워주는 게 분명히 더 문법 문제 풀때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바로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의문사는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ever과 nomer를 붙고요. 감사하게도 복합 의문명사가 되든, 복합 의문사가 되든, 뒤에 오는 불완전한 완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위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죠, 그쵸? 그래서 원래 기존에 했던 명사들은 그대로 가고요. 하나 더 추가돼서 부사절까지 하게 된다라는 이 기능적 추가만 암기하시게 되면요. 네. 복합 의문사도 여기서 끝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줬으면 좋겠는 건딱 하나예요. 공식상 이제 명사절과 부사절 이런 건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의문사를 쓰는 건 명사절, 복합의문사를 쓰는 거는 기존의 명사절에 추가해서 부사절 하도. 여러분이 암기할 건딱 하나. 의문명사 종류,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 두 번째, 의문부사의 종류, 그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온다. 이 부분만 암기하게 된다면요, 네, 의문사는 전부 끝입니다. 전부 전부라고까지 하기 힘들지만 거의 90%는 끝이에요. 뭐 뒤에 짜잘한 이제 문법들이 있어요. 뭐 의문 형사인 경우, 그리고 이제 관종 의문사 what과 how에 의한 관종 현상 이런 좀 특수한 기능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짜잘하게 암기하면 그만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명사들이 끝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우리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다음에 하나 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네, 거의 90% 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만 거의 암기를 하셔도요. 아마 문장 구조를 보는 데는 호흡이 굉장히 넓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보는 눈도 달라졌을 거고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진짜 이제 영어를 갖고 놀게 만드는 그 힘을 저는 기를 겁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구절을요, 왔다 갔다 치어 날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앞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제가 필기를 좀 하자면요, 여러분들.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마침표 하나당요, 마침표 하나당. 무조건 이제 절, 문장은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그 영어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마침표마다 주어는 하나, 동사는 하나예요. 절대 주어가 두 개나 동사가 두개될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요, 마침표 하나에 절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세네 개까지 한 마침표당 절은 두세 네 개는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될 거예요. 어? 분명히 마침표 하나당 절은 하나인데 이게 말이 될까? 네,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침표의 주인인 문장을요,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절.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머지 절은요, 주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들 바로 뭐냐? 맞습니다. 바로 문법절이 되어야 돼요. 얘네들은 문법절이 됩니다. 주절이 아니에요. 얘네들 문법을 위해 쓰여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제가 문법을 묻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세 가지 사가 떠올려야 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 결국 우리가 보는 실제 이 영어 문장은요, 주절 하나와 나머지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렇게가 합쳐져 있는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캐치, 호흡을, 영어의 호흡을 빨리 늘리려면요, 뭐가 어디까지가 명사절이고, 어디까지가 형사절이고, 어디까지가 부사절이고, 어디서부터가 주절 시작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들려야지 우리가 호흡이 굉장히 넓어지고 끊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어가요. 주절은요, 못 건드려요. 주절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주절은 손은 못 댑니다. 주절에는 감히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주인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감히 어떤 문법으로도 감히 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다만, 앞에 있는 문법절은요, 말 그대로 그냥 문법을 위해 쓰여진 절이기 때문에요, 얘는 잠깐 우리가 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들다라는 건뭘 의미냐면요, 영어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다른 언어도 그렇겠지만, 영어는요, 그래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는 습성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어는요, 긴걸 싫어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가주어, 진주어, 감목적어, 진목적어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법이 탄생한 배경은 바로 뭐예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일단 뒤로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짜 주어를 두고 진짜 주어를 뒤로 빼버리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라던가, 역시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목적어 너무 길어지면은 복잡하니까 뒤에 목적어 보어나 간접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뒤로 잠깐 날려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영어는 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긴 거를, 영어는 말했지만 긴걸 싫어하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략이에요. 영어는 생략하는 걸 좋아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앞에 똑같은 말이 있으면 그냥 지우자. 앞에 똑같은 말 있잖아. 뭘 쓰니? 지워버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압축이 발달됐습니다. 압축이. 오늘 이제 압축이 주인공이에요. 바로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대명사라던가. 앞에 명사 너무 길어, 예를 들자면은. 괜찮아요?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Medical and Health Organization 이라는 이 명사에다가 해보십시다. 다음 문제에서는 그걸 또 Medical and Health Organization 이라는 걸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it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앞에 사람 나와 있어요. 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걸 he라고 그냥 딱 압축시켜버린다던가. 아니면 동사도 그렇죠. 동사 굉장히 길어. 막 associate 뭐 blah blah a wit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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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우리 대동사 do로 그냥 퉁치다던가. 영어는 이런 식으로요, 앞에 있는 거를요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냥 압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일단 이 습성을 말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절이 있죠. 문법절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압축시키고 싶어해요. 영어도 기본적으로 주절은 못 건들잖아요. 네, 문법절은 건들 수 있다 이 말이 알았어.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 문법절을요 압축시키고 싶어. 우리가 알죠? 절보다 조금 더한 단계 낮은 단위가 바로 뭐냐면 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요 문법 구로 압축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영어의 습성입니다. 명사들이 있다면요, 가능하다면 명사 구로 압축시키는 걸 좋아하고요. 형용사절이 있다면 명형용사 구로 압축시킬 수 있으면 압축을 시키고, 역시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구로 압축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이런 것들을, 이런 압축 현상을 잘 이해를 해야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명사구와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구는 세 가지 있죠, 그쵸? 우리 저번에 세 가지 배웠어요. 동명사, 분사, 특종사라고요. 자, 당연하게도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은 분사는 형사이기 때문에 명사구로서의 기능은 아예 당연히 못하겠죠? 얘는 형사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 투부사는 말씀드렸지만 욕심쟁이. 그래서 명사, 형사, 구사 다 하지만 역시 명사도 할수 있죠, 그쵸? 근데 재밌게도요, 아쉽게도 물론 동명사 단독으로는 명사구를 만들 수 있지만요,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명사절을 이렇게 명사구로 압축 시키는 데 있어서는요, 이상하게도 동명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쓴다고 말은 안 할게요. 가끔 아주 가끔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빈번하게 쓰진 않습니다. 이 아래 이게 화살표 보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왠진 모르겠지만 압축할 때는 투부정사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배웠지만 우리 이렇게 종속 접속사 플러스 완전 문장이 이제 우리 명사절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속 접속사를 통해서 명사절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중에서요, 특히 우리 접속사 대슬 쓴이 명사절은요, 압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뭘로 압축하냐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요.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과 그 앞에 의미상주를 써가지고요, 이 문장, 이 명사절을 명사구로 압축시키는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지금 이해 안될 거예요. 뒤에 예제, 제가 그럴 줄 알고 예제를 준비해 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봐주세요. 됐고 뒤에 문장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 동사를 투부정사로 치환시키고 앞에 있던 주어를 의미상주로 바꾸면서요, 구로 압축시키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아래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문사절, 우리 방금 배웠죠? 앞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의문사절을 써가지고 이렇게 간접 의문을 쓴 다음에 의문명사, 의문부사에 따라서 명사절을 만든다라는 거 학습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이 의문사절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문법을 통해서요, 이렇게 구로 실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물론 이게 바로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지만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내신에서 출제했던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를 절로 바꾸고 절을 구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요대로 봐야겠죠, 그쵸?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얘는, 네,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네, 이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여기 아래에 보이시게 되면요, how to로 나오죠,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고, 방금 이게 아까 앞에서 봤었지만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명사구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뭐라면요, 문장으로 풀어쓰시오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변형시키시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치고 주어를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라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절로 바꾸는 거를 보통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뭐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영작하시오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구로 바꿔서 영작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구로 바꿀 줄 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신,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잠깐 여기서 일시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앞에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한번 지금 짧게, 네, 영작을 한번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영상 촬영상 계속 이제 대답을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시고 한번 고민해봐서 영작을 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지금 한번 저와 답을 맞춰보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영작 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아시겠지만, 네, 바로 아마 정답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얘를 절로 바꾸려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문사 써야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how는 써야 돼. how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럼 주어를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주어가 없어. 그럼 주어가 왜 빠졌냐? 말했잖아. 영어는 뭘 싫어한다? 반복을 싫어한다, 이 말이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고, 긴걸 싫어해서, 대명사라든가, 가주라든가, 감목적을 만들 때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가 없다라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이제 그 뭐냐면요.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서 그래요. 말했지만 주인 문장.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이거 지워버렸네. 영어는 기본적으로 아까 주절 있고 문법절도 이제 쭉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절들이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건요. 앞에 뒤에 오는 주인의 주어랑 겹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빠졌냐면은 그냥 you라는 게 빠졌어요. you. 그래서 you라는 you는요, 너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사람들 영어에서는요, you라고 불러요. 대신에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왜 수동태도요, 왜 by 플러스하고 people는 다 빠지나요,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 수동태 만들면 왜 by하고 주어는 생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주의 주어랑 똑같았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you라든가 여기서는 people로 가져가겠습니다. 왜냐면 해석 정황상 주절이 주어는 아니에요. findings는 네 아닙니다. 여기서는 약간 해서 findings는요 조금 네 여기서는 좀 해석상 맞진 않고요. 여기서는 you가 맞고요. 일반적 사람들. 그다음에 동사를 살려야 된단 말이야. 동사를 살려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시제를 파악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얘를, 그럼 이제 동사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주어를 찾아야 되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동사를 만들 때는요, 꼭 앞에 주절에 뭘 봐야 되냐면,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 괜찮나요? 영어는 시제를 꼭, 왜냐면, 알잖아요. 시제 일치의 원칙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지금, 메이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죠, 그쵸? 현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티였다 하게 되면 얘를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how you 다음에 뭐 써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provide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쭉 블라블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면 절이 완성되기도 해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요, 여기다가 should를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should를 넣으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how to 부정사는요, 이게 절로 치환할 때에는요,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로 이제 절로 치환시키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가끔 이건 조금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꼭 여쭤보셔야 돼요. should를 꼭 넣어야 된다는 쌤도 계시고요, should를 빼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빼자고 하는 주의이긴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꼭 넣어라 하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how to provide라는 것을 절로 바꾸시라라고 하게 되면요, how you provide effective nudges towards socially beneficial outcomes가 되게 됩니다. 아니면 how you should provide effective nudges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래도 보게 되면요, 보이시죠, 이거? 대쓰고 얘가 이제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란 말이에요. 대쓰고 여기 보면 주어 동사 나온 거알수 있죠, 그쵸?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그럼 이름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꿔야 돼요. 투 부정사를 쓰고 의미상주를 써야 되는데 이 말이야. 그럼 먼저 지금 보니까 동사가 will save라는 거볼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동사를 이제 뭘 고쳐야 되냐면요, to save로 고쳐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먼저 되시나요? 이번에 조금 한 가지 조금 여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시제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여기서는 앞에는 현재고 여기는 이제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구는 구에도 시제 표현이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자기만의 시제를 표현하고 싶긴 하지만 더 이상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처럼 화려하게 네 가지의 미래, 현재, 과거 완료를 다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얘들은 과거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구는요 현재하고 과거라는 시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가질 수 없어요. 미래라던가 대과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신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얘는 미래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to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to save, 그다음에 lives 쓰고요, 그다음에 and reduce를 쓰고, 그다음에 얘죠, 얘. These robots. 얘를 뭐 써야 돼? 의미상주를 써야 되고, 잊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to 부정사만의 주어는 바로 뭐다? for 플러스 명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쵸? 그 때문에 더뭘 써야 되면은 for these robots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신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It is expected
for these robots to save lives and reduce future disasters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학교 내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구와 절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지 내신 문법에서 나한테 묻는 게 뭔지 알고 바로 영작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술형이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구조를 바꾸는 연습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자, 다음 보죠, 여러분들. 네, 다음은 형사 구입니다. 형사, 알다시피 두 번째로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 기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탈락이 되고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형사이기 때문에 합니다. 또한 투분사도 욕심쟁이 때문에 명사, 형사, 부사 다 가능하죠. 그래서 형사적 기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새는 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기도요. 그렇죠? 둘 다 쓰면 좀 복잡하겠죠, 암기가. 여기서는 형사만 쓸 수 있고요. 아, 분사만 할 수 있고요. 옆에 넘어가 보죠. 형용사들은 우리 두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동격을 배웠습니다. 앞에 우리 배웠던 이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를. 자, 근데 감사하게도 얘도 관계부사하고 동격은요. 뭐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네, 저도 제가 아무리 봤지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것을. 생략, 이걸 이제 답축하는 걸요. 기본적으로 얘만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다도 안 돼요. 주격 관계세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건 학교에서 다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관계세 배울 때 아마 이거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셨을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당시 때는 배웠을 때 그냥 암긴 했겠죠.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주격 관계사랑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해라고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왜 그렇게 생략이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제 답변은 하나예요. 바로 뭘 만들기 위해? 보이시죠? 형용사 구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했구나라는 걸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시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요. 네. 그래서 분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이게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잘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뒤를 보면서 우리가 절구 바꾸는 걸 연습하게 되면요.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한번 예제를 가볼게요. 자, 잊지 마세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하냐 아니면 그걸 다시 되살리냐에 따라 구절로 바꾸는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형용사 절구에서. 자,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구로 바꾼 연습을 해야 돼요. 먼저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밑줄 친 다음에 이 부분을 밑줄 친 다음에 뭐 절로 바꾸시오 아니면은 이제 괄호에다가 몇 가지 이제 그 성분을 주고 몇 가지 이제 들어갈 말을 주고 이것을 조합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서술로 나오겠지만 결국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이 구를 뭘로 바꾸라? 절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이 상태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과거 분사라는 현재 구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구로. 그럼 얘를 뭘로 바꾸냐? 절로 바꾸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지금 말했지만 이 분사가 절로 바뀌려면요 지금 이제 얘가 빠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아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일시정지에서 다시 재생을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일시정지 아까는 제가 이거 딱 넘겼을 때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개별적으로 장문을 해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정답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얘는 먼저 뭐 했냐면은 앞에 얘를 보고 지금 주격관계사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먼저 주격관계사는 두 가지 있죠. 후랑 위치가 있는데 먼저 앞에 보니까 얘는 사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위치라는 걸 살려내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를 살려야 되는데 자, 우리 술치 해야겠지, 그쵸? 앞에 보니까 네, 먼저 우리가 이 비동사를 살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는 수일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질치를 봐야지, 그치? 자, 수일치를 앞에 보니까 A series of camps 말했지만 이 1년이라는 표현은요 수일치를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amps이기 때문에 일단은 are이라든가 were로 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잊지 말라? 시를 잊지 말고 이 시는 뭘 봐야 된다? 주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조를 보니까 would 과거네요. 그렇죠?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맞출 때는 이제 뭘로 맞춰야 되냐? 과거로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which were 쓰고 그다음에 equipped라는 말을 써야지. 그렇죠? equipped with the necessary supplies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정석 말씀드려서 which를 쓰고 앞에 이제 사람이니까 which 쓰고 그다음에 were 써가지고 이제 주격관계에서랑 비동사를 살려야 되기 말이야. 그래서 비동사를 살릴 때는 일단 포인트는 두 가지죠, 그렇죠? 앞에 수일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제를 봐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걸본 다음에 네,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앞에 보니까 cams, s이기 때문에 수일치에서 복수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주제를 보니까 were 써보니까 네, 과거이기 때문에 were로 살렸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예외인 상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은 가르치지 않을게요. 그건 정말 예외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암기만 하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봤었을 때얘 갖다가 이제 뭐 압축시키시오라던가 아니면 얘를 뭐 짧게 바꾸시오라던가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시오라고 나왔다면요. 얘를 이제 봤었을 때 우리가 뭐 했냐? 그냥 얘를 뭐 하면 돼요? 네, 지우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T, P 콤마 쓰고 그다음에 compound에서 블라블라 하게 되면은 네,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주격관계 대상 비동사랑 생략에 대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다? 하나의 구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야. 원래는 네, 일종 보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주어 대용과 동사라는 문장이었지만 이걸 지음으로써 그냥 딱 네, 문장이 아닌 최소 단위인 구로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형용사 절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이다. 네, 형용사는 사실 어렵지 않죠. 앞에 그래서 명사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얘가 좀 어려웠죠, 아까. 대절을 이제 for plus to 명사로 만드는 게좀 어려웠을 거고,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얘도. 이제 how plus to 명사도 이제 어렵지 않고, 의문사 plus to 명사도 어렵지 않고, 형사도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이거 오늘 강의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얘 때문이에요. 부사 절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가장 짜증나고요. 가장 어렵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얘가 핵심입니다. 앞에는 이제 좀 뭐랄까 프랙티스라면요. 오늘은 얘가 진짜 실전 예제입니다. 자, 얘가 일단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보세요. 아까랑 다르게 뭐냐면은 동명사는 명사에서 사실 부사 기능이 없어요. 형용사도 분사기 때문에 부사 기능은 없어요. 그나마 to 분사는 부사 기능이기 때문에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쓸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사구랑 부사절을 왔다 갔다 할 때는 to 부정사밖에 못쓸 거라 생각하지만은 얘는 세 개를 다 씁니다. 짜증나게도. 근데 다만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바꿀 순 없어요. 말지만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절대 될수 없어요.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 못 합니다. 근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동명사의 경우에는요. 전치사를 붙입니다. 분사의 경우에는요.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투명사는 말 그대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의미상 주어를 써가지고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부사적 용법 그대로 그냥 치환해서 가는 건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짜증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은 얘입니다, 얘. 이두 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사구, 전사 플러스 명사를 이제 우리가 전사구라고 불러요. 전사구는요,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형사 역할도 가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다수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했지만 영어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건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부사절을 공부했던 건 하나예요. 먼저 이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종속접사에 문장을 써가지고 부사절을 바꾼 거 하나. 그나마 있다면 뒤에 우리 복합의문서 써가지고 만드는 이거. 근데 얘는요 그냥 압축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끔 압축도 되기는 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 압축을 시키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부사절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접사를 쓰고 뒤에 문장 쓴거 because of blah blah blah, when blah blah blah, i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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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근데 이제 우리가 구로 압축시킬 때에는 이렇게 바꿔요. 전치사와 동명사를 써가지고 이제 부사로 바꾸는 거 하나 이렇게 바꾸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드디어 나옵니다. 분사구문을 이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 분사구문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만학생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분사라는 문법이 있고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요. 이름이 되게 흡사, 이름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능인지도 모른 채 쓰기 때문에 만화학생들이 애초에 문법 문제 나오게 되면 문법 문제 나오면은 나한테 묻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시고 분사는요 그냥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형용사구예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봐세요. 분사는 형용사구예요. 그럼 분사구문은 뭐냐? 분사구문은요, 그냥 문법인데 어떤 문법이냐면은 이 부사절을요, 부사구로 압축을 시키는데 그때 그냥 분사라는 걸 잠깐 빌려서 압축하는 걸 말하는 그 어떤 공식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좀 기능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처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명사, 형용사, 부사냐라는 어떤 사로서의 기능이기보다는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압축 문법의 이름입니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킨다. 다만 그때 잠깐 분사라는 걸 빌려써 가지고 압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아시다시피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상 주어만 조금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셨나요?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뒤에 예제를 보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가보죠. 이건 둘다 일단 먼저 분사구문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분사구문부터 준비했어요. 자, 시간은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한번 영작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을 누르셔서 저 한번 정답을 비교해 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해야 할 경우는 일단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일단 이 부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사구문, 압축하고 압축풀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럼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장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재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해설은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먼저 분사구문에 있어서 눈치채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콤마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콤마를 찍는 이유는 쉼표가 아니에요. 쉼표는 말했지만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정말 쉼표지만은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이 콤마를 찍는 이유는요, 부사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그 말은요, 여기가 주절이라면 앞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요, 부사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지금 쭉 보니까 주어 동사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ing라는 분사가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 콤마라고 부사한 걸 알았는데 분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가 부사구 라는 걸알수 있고, 보통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로 하냐, 이제 절로 바꾸시오라고 많이 한다 이 말이 알겠어? 그럼 이제 절로 바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콤마를 찍었는데 앞에 보니까 접속사가 있네. 접속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문장이 있는 걸 보니까 얘가 그 아까 말했던 종속 접속사와 완전한 문장이 합쳐진 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하냐, 압축하다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여러분들. 그럼 이 구를 절로 바꾸라는 거는요, 다시 이제 뭘 하냐, 얘로 다시 살려내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접속사를 살려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접속사를 살려내 보죠. 여기서는 대충 그냥 일단 as라고 할게요. 지금 시간 계산 그냥 접속사 as 가장 흔하죠, 그쵸? as는 말했지만 모든 접속사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s로 쓰게 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주어가 없네. 제가 말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다. 왜? 주절의 주어랑 똑같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people, you이기 때문에 이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왕이겠네요, 그쵸? 그럼 the king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till 쓰시면 되고, 이 동사를 바꾸는 데 잊지 마시죠. 동사 바꿀 때는 제가 항상 주의하는 거두 가지. 하나는 수일치, 그 다음은 시제 파악을 해라 이 말이 알겠어? 당연히 이제 king은 단순히까지 단수를 쓰면 되겠고, 시제를 봤더니 여기 과거네. 그다음에 wished를 쓰면 된다 이 말이 알겠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as the king still wished to find the best answers to his question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아래 가보죠. 자, 아래. 설마 이렇게 쉽게 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보면 쉽죠?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재산세를 보냈다라는 이런 귀여운 걸 제가 장문시키려고 예절이 되지 않았겠죠? 여기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죠. 자, 먼저 보시죠. 말지만 얘는 뭘 쓰냐? 분사구문은요, 이거를 압축시키는 건데 분사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그냥. 괜찮나요? 그렇다면은 because를 다 지워야겠죠? because를 지우래요. 접사를 지우고. 지금 보니까 똑같아. 죽여. 그럼 동사가 이제 lost, 과거형인데, 그러니까 원래 lose겠지, 그렇죠? lose였으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 분사라고 그랬지? 그럼 losing her wallet 이렇게 쓰면은 틀립니다. 왜? 자, 보자. 얘는 지금 뭐예요? 제가 말했지, 이걸 좀 신경 쓰라고, 얘를. 얘는 현재 지금 현재 시제인데 얘가 과거 시제죠, 그쵸?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앞에 설명해 드렸지만, 자, 이거 보이시죠, 그쵸?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처럼 과거,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네 가지의 시제를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가 할수 있는 딱한 가지 시제 있다. 아까 말씀한 그게 바로 현재랑 맞습니다. 과거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여기 보이시죠? will은 안 돼요.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요, 이 장문 했었을 때 will 미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to 부정사로 표현했던 건 보이시죠, 그렇죠?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to를 썼습니다. 근데 얘는요,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분사 얘도 이게 있어요. 현재하고 말지만 과거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가 되게 많이 되고, 시제 내신 기출 문제예요.
말 틀리가 뭐냐면 그냥 ing를 갖다 붙여서 끝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얘는 현재고 과거지. 과거는 표현이 뭐다? 가능하다 이 말이 알스. 그치? 한 시제 이전 표현은 가능하다 이 말이 알스. 그래서 losing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된다? having lost her wallet in the subway가 된다 이 말이 알스. 그치?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먼저 저번 주에 강의에서 구별로 왜 나만의 주어와 나만의 시제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잊지 마세요. 미래하고 대거거는 표현이 안 되지만 과거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현재 앞에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다. 한 시제 과거는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aving lost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aving lost her wallet in the subway, she can pay the her property ta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네, 그 다음은요 두 가지를 먼저 보시죠. 네, 실제로 당시 때 애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건데, 자, 하나는 이거고요. 맞나요?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는요, 이 to 부정사라는 이 구를요 절로 바꿀 줄 아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접속사 플러스 문장의 절을 구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네, 여기서는요, 물론 힌트를 좀 드릴게요. 먼저 두 번째 이 문항에서요, 얘는요 분사구문이 아닙니다. 분사구문이 아니니까 분사구문을 해도 돼요. 분사구문을 압축시켜도 가능하지만은 당시 때 실제 이거 출제했을 때는요 분사구문이 아니었습니다. 분사구문 압축한 게 아니라 전치사를 쓰라고 했거든요. 힌트를 줄게요. 오늘은 전치사를 써가지고 한번 압축시켜 보세요. 아까 말했던 얘는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를. 괜찮나요? 오케이. 네, 아이고 뭐야. 네, 이걸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투투는 이제 얘를 쓰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장문해 보시고, 한번 정답 맞춰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저는, 정답 해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투투는요, 이렇게 진짜 얘는 많이 나오죠. 얘는 단골 손님이에요. 아마 내신 1등급 되는 학생들은 아마 이거 보자마자 묻는 게 뭔지 바로 아셨겠지만, 내신 2, 3등급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나한테 뭘 묻는 거지? 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내신의 단골 손님 때문에 오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투투는요, 해석이 뭐냐면은 너무나 이거에서 그 결과 이거 하지 못하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절로 바꾸라는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뭘로 써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를요, 이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소댓 구문을 써야 돼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소댓 구문을 쓰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부정사를요 이렇게 다시 절로 돌릴 때는 접속사를 쓰고 문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접속사라는 대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이라는 절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value라는 글을 써야겠죠, 그렇죠? value of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의미상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면은 의미상 주어가 없어요. 왜 없냐? 아까 말했잖아요, 영어에서. 구에서 주어가 의미상 주어든 나만의 주어가 없다는 건뭘 상징하냐면요. 앞에 분사구문 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분사구문 때도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잖아. 왜? 주절이 주랑 똑같았거든. 얘도 봐봐. 주절이 주랑 똑같았으니까 뺐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의미상 주어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절이 주어랑 똑같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얘를 봐야지, 그쵸? 얘를. 그래서 they를 써야 되고요. 그들을 써야 되고, 괜찮나요? 앞에 이제 빠진 주와 they였던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동사를 살려낸다는 걸 이제 알수 있죠, 그쵸? 잊지 마시고 동사 쓸 때는 두 가지 수일치 신경 쓰고 그다음에 시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당연히 they는 이제 복수니까 복수 동사라고 하면 되겠고요. 시를 보자. 앞에 보니까 고맙게도 현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so valuable 다음에 they compromise를 쓰면은 되겠다 하면은 안 돼요. 자, 잊지 마시고 우리 투투 부정사는요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네, 맞습니다. can't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so valuable that they can't compromis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구를 절로 바꾸는 연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o valuable that they can't compromise에서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그 결과 그들이 감히 타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얘 보죠. 얘는요, 이걸 구로 바꾸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전사를 쓰라고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although는요, 비록 뭐뭐일지언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설령 뭐뭐일지언정, 비록 뭐뭐일지언정. 근데 우리 전사에서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두 가지겠죠. 바로 뭐냐면 in spite of랑 despite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걔를 쓰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사를 쓰라는 건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전사를 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그럼 in spite of로 가볼게요.
자, 됐나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아, 이거 죄송합니다. In spite of를 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In spite of라는 전사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잊지 마시고 전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냐? 아까도 제가 입에서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전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뭘 먼저 붙여야 되냐면요. 이 동사를요. 동명사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possessing 이라고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 주어인 you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만약에 주절의 주어가 you였으면요. 빼면 돼. 그냥 빼서 in spite of possessing 하게 되면 그대로도 문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유인데 얘는 지금 유인데 얘는 지금 we란 말이야. 그럼 뭐야? 달라. 그럼 이때 뭘 써야 되냐? 이때 써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동명사만의 뭘 써야 돼? 동명사는 뭘 써야 돼? 나만의 주어를 이때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나만의 주어를 이때 써먹는 겁니다. 얘가 뭐다? 소유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격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얘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 소유격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Your possessing excellent qualifications will not hiring for the position at this time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문하게 되면 됩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in spite of you are possessing 해서 이제 의미상 주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사를 만들어서 구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아, 오늘 진짜 험난한 강의에서 벌써 50분 동안 대략 강의를 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딱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총 7가지를 이제 갖고 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그걸 정리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주절. 어떠한 것도 손댈 수 없는 문법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그 결정체인 주절. 얘는 못 건드려, 그렇죠? 주절이 있으면 그 우리는 그 주절과 더불어서 총 6개의 부가물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러니까 우리는 총이 6개 각각 9세계, 절세계가 첨가된 긴 문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예습할 때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보게 되면요 막 엄청 끊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막 잘게 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학습법이고요. 우리가 끊는 거는 총 6개에서만 끊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명사구고 어디까지가 형사구고 어디까지가 부사구인가.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가 명사절이고 어디까지가 형사절이고 어디까지가 부사절인가까지를 끊는 연습을 할줄 알아야지 내가 문장을 갖고 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연습시키는 건 뭐냐면은 그래야지 해석이 엄청 빨라져요. 왜냐면 내가 한 호흡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가 명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까지 끊고 그다음 해석, 그다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면요 해석이 망가지게 됩니다. 호흡이 어디서 멈춰야 되지? 호흡을 어디까지는 괜찮을까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애매해져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해석이 망가지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해석을 빨리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수험생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빨리라는 말은요, 단순히 단어만 갖고는 안 됩니다. 단어만 많이 한다고 빨라지기에는요, 영어는 그렇게 문장 구조가 쉽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단어 많이 외우고, 그 플러스로 내가 지금 이 7가지 요소, 주절과 각 9세계, 절세계를 갖고 노는 힘이 생긴다면요, 진짜 영어는요, 거의 마스터에 다다릅니다. 해석은요, 정말 마스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지는 고2 1학기까지를 이제 많이 단련하신 다음에 고2 2학기부터는 독해를 들어가셔야지 많이 아름다운 이제 영어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강의 들으시게 되면요, 내가 어디까지를 이제 굴어보고 어디까지 절로 보는 힘이 다소는 생길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물론 이 고작 예제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쵸? 이 고작 예제만 갖고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고는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공식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영어를 봐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아니면 부교재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모의고사를 보시려면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 기출문제와 같이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프랙티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영어는 분명히 마스터에 가까워질 거라고 단언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요. 다음에 아마 다음 주는 아니고요. 좀더
일단은 다음 강의 나중 예정인데요. 아마 분사구문이라든가 조금 더 특수한 문법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은 아마 조만간 가지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그때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영어 보다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보시고 저한테 개인 카톡이라든가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요. 바로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